농사는 과학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전국을 돌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쓰게 만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걸 다 개발해놨다. 왜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느냐? 왜 완화성을 줘야 되느냐? 여기 있죠? 우리가 왜 주는 마늘 구멍 옆에 들어가거든요? 자, 마늘에다가 여기다가 비닐 되어 있는데, 마늘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비료 위에다가 주면, 비료 뿌리면 여기만 들어가요. 그럼 여기 높아지고 죽어요. 그런데, 미끄럼으로 그 코팅된 걸 넣어놓으면 여기 안 녹아요. 그럼 여기 가서 녹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1월달, 2월달에 비료 많이 먹어요, 여식이. 2월달에 우끄름할 때 가면 비료 좀 이거 헛칠 수가 없어요. 와, 봄비가 안 와버리면. 보리 우끄름할 때 비료 안 오면 보리 비료 못 합니다. 그럼 뭔 비료 줘야 돼, 보리도. 보리도 완화성 비료에다가 수분합해야 돼. 그럼 봄 우끄름이 할 필요 없이 여기 비료가 많아. 추울 때는 비료가 많아도 먹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들어있어도. 마늘도 여기 있어도 괜찮아. 별로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면 봄에 잠을 깨자마자부터 우끄름 하잖아요. 그럼 봄비가 안 오면 우끄름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뿌리 요 밑에 내려갈까요? 비료가 못 가거든요. 마늘은 비료가 뿌리가 여기 다 있어야 돼. 근데 밑비료를 갖다가 완효성을 줘버리면 이게 다 되거든요. 이제 이해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화성을 갖다가 50%를 썼는데, 이게, 이것마저도 우리가 그, 100평에, 5포 하면 45포. 뭐, 거의 이것도 뭐, 반포고 또 들어가요. 5.5포. 그 다음에 요소 10포 하면 6.5포에 비료 들어간 거예요. 6.5포하고 또 들어갔죠. 그 양이 또 더 있죠. 그러면 양 뭐 7포 양의 비료가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건. 그럼하고 비교하면 돼요. 예, 그럼 빼야지. 예. 그래, 6.5%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럼 요소가 10개 들어갔잖아요. 예, 요소. 9개. 그리고 뭐, 하여튼 6.5% 양 가까운 들어간 비료인데, 그럼 1에 들어가도 비료가 어떻게 하겠어요? 황금을 놓고 대표가 뭐래? 비료 작습니다. 왜 작느냐? 퇴비 이놈이 있기. 퇴비란 놈이 작기만 하지, 질소가 별로 없어요. 인산하고 가리가 많지 질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산하고 가리도 필요하긴 하나, 여기 완화성 비료에 다 있어요. 그럼 완화성 비료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요소 완화성을 만들고 줘야 돼요. 그럼 왜 퇴비염과 효과가 맞아지거든요. 그러면 볕집에도 그 뭐 부산물이니까 거기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볕집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유기물이 있고, 거기서 녹아 나오면, 뭐, 가리 성분이나, 뭐, 규산이나,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료의 구성이 안 맞아요, 지금은. 요소 코팅 비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절하기 쉽죠. 퇴비 있는 사람들은, 인산을 좀 적게 쓰고, 복합, 완화성 코팅 비료인데, 질소 인산가리 되는 건 좀 적게 했고, 요소 코팅 비료를 더 써야 돼요. 이런 비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제도가. 국가적인 낭비, 필요 없는 인산을 많이 해가, 그, 강물만 오염시켜, 수질만. 먹어야 될 정작 식물이 먹어야 될 질소는 적고, 가리하고 인산만 많아지는 거리.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왜 완효성을 써라, 그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비료는 언제 많아야 돼? 심을 때부터 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봄 되면 줄어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늘은 빼곡히 심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료 잘 먹어요. 감자는 더 잘 먹고, 양파는 비료 못 먹어요. 쬐끄만게 심으면 겨울에 바로 추워지니까. 양파 저기 추워도 잘 안 얼어죽거든요. 너무 늦게 심으면 뿌리를 못 박으면 소시가 죽는 건 있어요. 서리빨이에서 올라버리거든요. 뽑히죠. 근데 마늘은 그 전에 심으면 거의 다 어지간한 뿌드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너무 작은 걸 심으면 이제 문제가 오피 올라오고, 이제, 햇볕을 영향 축적을 막 하거든. 여기 설탕을 많이 먹고 번쩍번쩍하잖아. 번뜩번뜩해. 여름에 지금 설탕을 많이 먹고, 지금, 이제 겨울에 5kg였지. 이번에 그 6차에는 5kg였어. 그렇죠. 예. 물 500, 5kg 이어놨기 번뜩번뜩합니다.
묵었고 많이 묵었고 번질번질해. 그럼 이게 잘 안 얼어요. 다른 집만들어도 우리끼리도 우리 거는 새파란 집밭에 보면 밭 색깔이 바뀌어. 왜? 탄수화물 농도가 높으면 안 얼어죽고 안 얼어요. 그럼 안 얼으면 뭐합니까? 얘가 뿌리가 힘이 좋아서 크겠죠. 그럼 비료 묻죠. 그럼 덩치가 크잖아요. 그럼 마늘이 우리 덩치가 큰 놈을 팔아먹으니 돈이 많이 나오죠. 그럼 마늘 농사 이때까지 보면 가을 농사 잘 지은 사람이 양 많이 나오더라. 가을에 마늘 농사가. 그래 보면 지금 가을 농사가 잘 되게 한 게 우리가 그 심는 시기 언제 심었죠? 9월 27일. 9월 27일인 것 같으면 여기거든요. 10월 달에 그건 가까운 이제쯤 심었어요. 9월 27일. 여기 심어가 지금 자란 게 오늘 12월 달까지니까 뭐 두 달하고 오늘이 13일, 6일, 그 두 달 16일 정도, 17일 정도 됐는데, 두 달 17일 정도. 그렇지 않았죠. 이제 얘는 내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됐는데, 문제는 이 비료로 가지고 했을 때 비료가 작다. 비료 주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마늘이 양파들. 어떻게 줘야 좋겠느냐? 이 비료를, 봄에, 첫 비료할 때 얘는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게 돼 있어요. 네. 여기 크기 때문에 여기 비료가 잘 쌓여요. 비료가. 그럼 지금은 단단해, 여기 만져보면. 때깔때깔 비료가 잘 안 빼져가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잎이 커가지고 비료가 많이 쌓여요. 작은 것보다. 작은 것보다도 요 사이에 비료가 잘 낑겨요. 그러면 비 오는 거 보고 비료 안 되면 허쳐야 돼요. 너무 비료 작게 올 때 너무 비 작게 올 때 비료 흩치면 안 된다는 게 있는. 이제 예를 들자. 너무 비가 작게 올 때 비료 흩치면 안 돼요. 비를 믿지를 말고 논두름에 썰 비료를 봄에 다 갖다 놓으면 돼. 밤중이라도 내는 비가 맞을 때 비를 오면서 뿌리야만 해 정확하다. 안 그러면 요 들어가고 비가 작게 오고 녹아 요리 안으로 들어가요. 몸속으로. 그럼 물렁병으로 죽어요. 왜? 잎이 커서 비료가 많이 쌓여 들어가요. 다른 집하고 다릅니다. 이제 우리 크가 비료가 알갱이 많이 얹혀요. 그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세세히 관찰해야 돼요. 쿨러를 설치했으면 비료 뿌리고 쿨러 돌립니다. 빨리 나와요. 녹아서. 근데 문제는 또 쿨러를 돌리더라도 우리가 봄 되면 NK를 하면 하는 경우가 있죠? 예, 했어요. NK 흩지 마세요. 지금은요? 아니요, 봄에도. 예. NK 비료가 21-보다 못해요. 왜? 그거는 NK는 18-잖아요. 우리가 NK 비료는 복합 비료 18-18이죠. 24%인가 어떤 게 지속?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괜찮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21-는 21%잖아요. 예. NK가 18-, 이거는 약하다. 예. 20몇 프로짜리 써도 괜찮습니다. 그걸 더 뿌리면 좋으냐? 나쁩니다. 가리 성분 요 들어가서 녹으면 더 짜봐서 피해가 많아요. 예. 요소는 잘 녹아 놓는데 가리 안 녹아요. NK는 어디 할 거냐? 헛골에 할 거예요. 헛골에다 폭 허치가지고 요거 갈리게 터져버리거든. 예. 그럼 장애가 없어요. 비로 녹도록만 NK를 예. 쓰고 나서 그러면 저 갈리기 흙을 또 올릴 때 시기가 돼서 NK를 써야 될 거예요. 그전에 녹화나도 괜찮아요. 예. 녹화나도 거의 지 어디 가겠습니까? 비로 도망 안 가요. 이 땅에는 도망 안 가요. 흙이. 예. 비로빨 잘 받고 비로도 도망 안 가요. 유실이 안 돼요. 저 4월 말경에 그 흙을 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월 중순에 뿌리놨어요. 미리. 예. 미리 뿌리놨다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관리기 처리. 그러면 2월달에는 이제 비올 때 이제 요소를 한 포 뿌리고, 예, 예. 헛골에는 한 포 반까지 해도 괜찮아요. 예. NK를 그걸 녹화가 뒤나지도 처리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비료 이제 첫 비료가 요소, 예. 요소 이거 100평에 한 포. 예. 그다음에 우리가 헛골에 NK 24%짜리 요걸 갖다가 한포 반까지 해야 됩니다.
한 포에서 1.5포까지 요것도 올려버리면 되네. 그러면 NK를 갖다가 우리는 NK를 헤쳤는데 마늘을 안 헤치잖아요. 그럼 흙을 또 올릴 뿐이고 요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가리가 노광 걸 채울 뿐이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흙을 흙골에 있는 걸 골을 타버리면 비료가 없어지죠. 그러다가 요소 한 번씩 헤쳐놔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총 몇 포 했느냐? 봄에 세 포 넘기는, 세 포 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총 세 포 반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6.5포에 세 포 반을 하면 총 10포를 했죠. 그럼 우리 어령에서는 비료 제일 많이 준 사람으로서는 등수를 뽑으면 1등. 마늘에 100평에 비료 10포 주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흙골을 채우려고 난 다음에, 흙골을, 골 타고 난 뒤에, 골 타고, 난 뒤에, 요소를 다시 흙골에다가 하라는 거죠. 한 포를. 더 해도 괜찮아요. 날짜가 3월달에 난 건 다 먹어요. 5월달에 한 것도 먹고 크잖아요. 그럼, 흙골에 한 거는 피해가 없어요. 이때 흙골에 두 포지도 괜찮아요. 다 돈으로 다 나와요. 몇 포 이상을 허쳐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흙골에 두 포지도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뿌리가 많이 안 나오고 많이 못 빨아먹어요. 골로폭 사뿐기 때문에. 근데 고르고 떠올리면 옆으로 그냥 뻗어놓은 어떤 뿌리가 절단이 안 됩니까? 잘라지고 하면 그게 새로 나와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총 비료가 그 뒤에도, 비 많이 오는 날 가서 요소 허치도 한 포 더 했대요. 그러면 총 11포까지 할 수 있거든요. 11포까지. 예. 그러면 마늘이, 약, 14kg 넘어가 많게는 한, 최고 많게는 16kg까지 나왔거든요. 평당 16kg까지. 계산이 이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마늘에, 우리가 비료를 안 썼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었던 거예요. 양파 계산해보자. 우리가 쓰는 양이 이렇게, 양파에 밑비료 두 개였고, 뭐, 윗비료 두 개, 4포 비료를 사용했을 때는, 8kg 계산하면 32kg밖에 안 나와요. 1.6망이에요. 요걸 갖다 늘리면, 너무 늦게 하면 그 생산량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비료 양을 늘려줘야만이 그 양은 충분히 먹는다. 마늘은 비료, 양파는 비료 다 못 먹어요. 헛골에 비료 해놓으면 그 골에, 나락이 심어놔보면 나락이 더 키가 커버려요. 양파 같은. 마늘 심은 거는 표가 안 납니다. 마늘은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래서 마늘 농사냐, 양파 농사냐 두 개는 비료는 같이 줘도 괜찮아요. 왜? 많이 먹도록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 있는 게, 이제, 골드 그린이나, 컬러를 쓰는데, 이게 이제, 요거는, 썰이가 오고, 얼음일 때는, 썰이가 오고, 얼음일 때는 요거는 2리터를 대라는 거예요. 골드 그린의 칼라를 2리터. 그리고 이제 설탕도 이제 서리가 올 때냐 얼음일 때냐. 서리가 올 때는 설탕을 3kg를 쓰고 얼음일 때는 요걸 갖다가 5kg 이상, 7kg, 10kg까지 썼대요. 잘하네. 그리고, 이제, 썰이가 안 올 때는, 이제, 요 놈을, 썰이가 안 오고, 그 할 때는, 평상 온도 가면, 이제, 썰이가 안 올 때는 요 그린의 칼라를 1.5L 쓰고, 설탕을,
1.5kg만 써라. 1.5kg. 그리고 이제 마늘 종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칼라만 써라.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마늘 종이, 종이나 양파 추대. 오늘 시기에부터는 이제. 예, 요때부터는 칼라를 써라. 칼라만. 칼라 1.5리터에 예, 설탕 1.5kg 요렇게.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요렇게 이제 관리만 해주면 충분한 양이 늘어나거든요. 과실이 여기 그 마늘이 양파가. 그러면 칼라하고 요걸 쓰려면 마늘이 단단하죠. 저장이 엄청 좋습니다. 단단합니다. 양파 썩지 않아요. 그리고 저장하면 저장 창고에서 이듬해 10월달까지 가도 양파가 안에 순이 안 나와요. 그냥 가재장 해놔도 돼요. 가재장 밖에 두면 가을까지 하고 겨울이 들라야 돼. 안 그러면 얼어버리니까. 가재장 해놔도 썩지 않아요. 양파가 안 썩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욕을 먹었을 때 안 먹을 때 완전히 다르니까 단단하고. 그리고 요렇게 연면시비 해주면 잎이 살이 찌가 비로 아주 잘 먹어요. 그리고 양파에나 이게 그 균을 잡을 때 전착제나 전착제 확산제 이걸 사용해서 분을 뱉게 버리면 녹이병이 금방 번져요. 양파에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저 그 마늘도에 마늘도 병이 없는데 굳이 전착제를 쓰면 분을 뱉게 필요는 없어요. 병이 드는 자리는 너무 많이 들을 때는 전착제 쓰는 게 좋으나 근데 그렇게 쓸 때는 아예 흠뻑지가 균을 죽이고 그 다음날 날이 맑아야 돼요. 며칠 동안 날이 맑아야 돼요. 그 다음날 비 오고 균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전착제를 쓸 때는 며칠 전에 써가지고 한 5일 전에 써가지고 균을 완전히 죽이고 다시 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일 비 올 건데 전착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 잎에 요렇게 잎에 균이 여기 들은 거는 분이 없어요. 전착제를 안 써도 균이 죽어요. 그런데 균이 안 드는 자리에 이 분을 뱉어버리면 이 자리까지 감염이 돼요. 그럼 전착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5일 정도 비 오기 전에 약을 쓰라는 거죠. 그럼 전착제도 괜찮아요. 꼭 깨어난 사람이 비 오기 전에 약을 치고 있어. 전착제 쓰면 확산이 돼요. 분을 뱉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저 그린이나 카라를 칠 때 예. 실은 저 하루에 그 시간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치면서 오후에 치면 오후에 4시 반 5시 때에서부터 쳤거든요. 오후에 치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이제 겨울에 했을 때나 여름에 했을 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했을 때는 예. 겨울에 했을 때는 10일에서 한 15일 만에 그 다음 얼음 할 때 아 이제 서리가 올 때 서리가 올 때는 서리가 올 때는 7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일반 평온도에서는 뭐 7일에서 요것도 한 10일까지 비가 오면 되자지게 됩니다. 네. 그러고 저 살포를 할 때 매일 비가 오는데 일주일이 7일이 지내가지고 비가 오는 앞날 치야 됩니까? 바로 뒷날 좀 비가 오는 바로 뒤에 욕을 잘 이해하시면 네. 내가 비료를 먹고 빨리 소화시키게 해야만 마늘이 단단해요. 캘 때 수확기도 빨리 캐고 네. 그러려면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예.
한 며칠 전에 칠 때에도 비 오기 전에 치면 좋습니다. 비 오고 나서 보면 잎이 분양하니 좀 힘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예. 비가 왔을 때는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로 이동을 다 해버려요. 그럼 자 잎이 비었어요, 영양소가. 예. 그러면 다시 살포해주면 여기 살이 쪄버려요. 잎을 살을 쪄야 뿌리가 일을 많이 해요. 잎을 살을 쪄야 뿌리가 일을 많이 한다. 그게 요 방법입니다. 잎을 살을 쪄야 뿌리가 일을 많이 한다. 제가 여섯 번 치면 딱 일주일만에 여섯 번 계속 그리고 예. 힘을 받아 쳤거든요. 그렇게 잘 하시면 생산량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쳐야 되느냐가 잎이 먹고 소화시키는 날짜와 시간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양파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한다. 양파 이거는 비가 안 오도 비로 뿌리 나도 양파 구멍에 여기만 여기 구멍에만 비로 들어가 안 죽으면 괜찮아. 이거는 왜? 잎사귀에 안 껴요 양파는. 그래서 양파는 봄에 추비해도 괜찮아요. 저쪽에 해남에서 봄에 양파에다가 3월달부터 마이애산 요소 4개 요소 4포 NK 2포 총 6포를 한 사람이 이상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젊은 분은 요소 3포 반 NK 1포 그래 해도 연면시배는 양파 돌덩이처럼 양을. 그래서 이런 생육에 따라서 품질이 바뀌더라. 그러면 언제 비료가 제일 좋으냐? 심을 때 비료가 값을 높이 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 써라. 그래서 이 완효성이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양파든 마늘이든 겨울에 안 얼어 죽으려면 탄수화물, 설탕물을 먹어라. 설탕. 나락이 벼가 안 자빠지려면 설탕을 시비하면 안 자빠져요. 절대로 안 자빠져요, 벼도. 마이염은 얼마를 썰든 설탕 5kg이면 나락이 절대 안 자빠져요. 물 500에 5kg이면 나락이 절대 안 자빠져요. 나락이 그 우짜랐다, 그랬다는 거는 골드칼라 하고 예, 골드칼라 1.5L에 예. 설탕 5kg, 그 염화가리 1kg, 2kg이면 예. 나락이 바빠져요. 절대 안 자빠져요. 뭐 주비를 좀 더 비료에 나락이 매워도 예. 잘 안 넘어가야죠. 그렇죠. 예. 이사에 그만큼 해줘도 절대 안 자빠집니다. 그건 여러 농가들이 사용해서 다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제가 계속 우리나라 전국에 보급해서 농가들이 농사 잘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봄에 보면 우리가 마늘이 6월 말 안에 캐는 게 제일 좋거든요. 6월 말 안에. 왜? 6월 달에 되면 간간히 비가 와버리고 못 캐버리면 손해거든요. 또 인력도 없고. 그래서 5월 한 요게 25일 정도 됐어요. 4월 30일 요게 5월 31일, 6월 30일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5월 한 20일 요쪽에서 어떻게 캐려고 마무리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 요 프로그램을 쓰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예. 여기부터 비료가 많아서 여기 다 먹게 돼 있거든. 먹게. 올해는 5월 30일 날 마늘 캐려고 했는데 잎이 너무 싱싱하고 10%가 좋았어. 6월 3일 날을 캐는데 예. 6월 그 올 말경에 비가 와가지고 흙이 뭐 먹어보는 게 뿌리에 흙이 어떻게 달리냐 여기 흙 틀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왜 마늘을 대만산을 심냐면 예. 스페인산 안 심고 대만산이 뒤에 되면 뿌리가 죽어버리거든요. 예. 그 땅이 깡깡해요. 그 제주도 대정지역 한림 대정 그쪽에 가보면 마늘 재배지에 가보면 거기는 이제 바람이 시거든요. 그 돌담이 있고 거기는 가수를 못해요. 바람빨이 너무 세서 그 산도 없고 뺑뺑하거든. 그러니까 마늘을 심는데
마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바람이 날리고 패딩이 짙어서 안 돼. 그래서 거기는 마늘을 손으로 땡기 뽑고 창으로 쪽 찌르고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러면 스페인자 심으면 뿌리가 많으면 뽑지를 못해요. 그 땅이 그 저 항토처럼 해가 거기 좀 깡깡해요. 거기는 항토성이 있어. 그 땅이 딱딱이가 딱 굳어버리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산을 심어. 그리고 육지급이 나오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는데 제주도 말이 육지급보다 그리 비싸지 않아요. 안 비싸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마늘은 우리가 집에서 매달아 놓고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관은 뭐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 저장 창고 들어가서 유통용 마늘이 재배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육종 마늘이 가격이 이렇게 비쌌는데 이제 이게 편차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면 갈수록 핵가족이 되고 이제 봉지에 담아놓은 거 몇 개만 사다 먹고 냉장고에서 며칠 뒀다 보면 이 정도지 뭐 집에서 매달아 놓고 그 마늘 까가지고 요리해 먹는 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페인 마늘 생산 많은 마늘 재배하고 이제 알이 크면 공장 기계 작업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산 마늘 갑니다. 그래서 재배법을 수확성기를 좀 당기자. 그 당기는 방법은 이제 연면집에서 빨리 비료를 다 먹게 만들어라. 먹였던 걸 더 빨리 먹어야 돼. 올해는 그 추비한 거 있잖아요. 양은 늘었지만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스는 일부 수확 시기를 땡기기 위해서 함수량도 줄여야 돼. 수분양도 너무 물을 자꾸 줘가지고 수확시기 넣으면 안 돼. 날짜를 여기 정해놨고 여기 캐는 방법을 무조건 연구해야 돼. 흑색소염병 그거죠. 유튜브에서 예, 노정일 대표 물로 간수를 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올 초순에 물을 함을 대가지고 물을 개수를 안 하고 그냥 그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땅이 질어가지고 수확할 때 거의 흙이 많이 붙어가요. 흑색 썩은병은 이 균인데 약으로서 땅 밑에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작년에 가보면 밤마늘 안 해요. 자꾸 이거 썩어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논마늘 하면서 논도 그 옥수수 심고 그러면 또 이게 병이 와요. 그리고 요 놈이 논두름에 가 있다가 두릉에 가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래.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노정일 대표가 이야기한 거 이게 흑색 썩은병에는 물을 가득 해피라. 그 마늘 망까지 두꺼비 두어도까지 오르도록 망에 오를 때까지 네. 물을 가득 대라. 물 담수래 네. 가득 대. 그런데 물이 너무 안 빠지는 밭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딱 됐다가 빨리 빼. 그래서 갈리기로 흙골을 갖다 잘 처리나요. 그래 물이 쫙쫙 빠지게 담수래 해야만 흑색 썩은병균이 호흡을 못해서 죽는가 봐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래 하신 대로 어쨌든지 저쨌든지 요때 캐도록 네. 그러면 흑색 썩은병이 왔으면 이제 격균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것보다 앞서가지고 담수를 한번 하죠. 네. 일찍 날 좋을 때 네. 그 봄에 한번 담수를 해가지고 날 그 가뭄이 쭉 있을 때 그때 담수를 해야지. 네. 너무 늦게 하지 말고 미리 아예 요거 흑색 썩은병 우리 밖에 있는 거다. 얘는 살고 있다. 그래 해가지고 논에 살고 있으니까 아예 미리 날 좋을 때 가뭄 때 어릴 때 한번 담수를 해보세요. 예. 아, 1, 2월 달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담수를 해도 겨울에 담수하면 안 됩니다. 아, 겨울에 큰일 납니다. 예. 봄에 이제 잘 크고 있을 때 그때 한 3월 때 잘 클 때 그때는 날 가을 때 담수를 해야 되는데 봄에나 겨울에 담수하면 생육이 저하돼 버립니다. 예. 가을에 심어놓고 절대 골물이 차면 안 됩니다. 마늘 안 큽니다. 봄에 잘 크고 있어. 날 좋을 때 그때 담수는 괜찮으나 가을에 골물이 안 빠지는 마늘 치고 봄에 농사 잘 되는 거 없고 골물 찬 거는 다 머리 풀고 올라와요. 2차 성장입니다. 벌말 됐나 그런 거 있죠. 3월 초순쯤 돼서 이제 가리기 두둑을 흙을 또 올리고 난 다음에 물로 간수를 한번 담수를 치고 예. 그때 날 좋잖아요. 우리 예, 3월 달에 그때는 날 좋거든요. 예. 3월 초순에 날 좋지. 예, 예. 그때 날 좋고 그래 가다가 이제 균이 생기거든요. 지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한번 잡았는데 그놈.
날 좋을 때 고기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담수리에 보면 이 비료 이거 땅에 딱 묻어 있는 거 또 뿌리가 금방 먹어요. 그 하여튼 비료를 빨리 먹고 소화시키기가 아니고 많은 캐는 시기로 땡기자.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 제일 마지막 시기를 비료? 비료는 언제 아니까지? 비료는 주는 거는 관계없는데 예. 마늘 캐는 시기하고 또 이제 5월 한 25일경 보통 제가 캐면은 예. 마지막 비료 주는 시기를 어디 정도 하면 될까요? 5월 25일에 캐려면 4월달 안에는 다 줘야죠. 그리고 빨리 먹게 만들어야 되고 4월 전에? 예, 4월 중순까지는 다 줘야 돼요. 4월 그러니까 4월 15일 전에 비료 시비하는 네. 거는 끝을 내야 되네. 그래야 뭐 약 한 달 얼마 정도 되냐. 한 달 20일 정도. 네. 한 달 그 우리가 한 달 그 15일 하면 약 한 달 20일 정도 되죠. 25일이면 네. 한 달 20일 정도. 그러면 여기 4월 15일까지 비료를 마치라. 마치라. 예. 아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봄이 더 중요하겠죠. 이때 잘해야 되겠죠. 비에 맞춰가든지 쿨러를 돌려가지고 비료를 빨리 먹이고 옆면 시비하고 빨리 일을 해야겠죠. 그럼 문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 들어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기비를 요래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완해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에 얼마 안 해도 여기 맞아지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1월달, 2월달 요때 신경 바짝 쓰면 이어가서는 우리 말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미 정의가 다 되어있다니까. 완전성 썼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시고 연면 시비를 빨리 해가 비료를 빨리 먹읍니다. 근데 저 지금 저 현재까지 6분을 연면 산포를 했는데요. 예. 근데 놀골에다가 저 양치는 호수를 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기 이제 얼고 하니까 호수가 국회지가 여부라 가지고 양치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데 6번에 이제 마감을 하고 설치고 나서 예, 봄에 2월달부터 예. 유매산포로 할까요? 예, 거기 낫겠습니다. 봄에. 봄에 그때도 잠을 일찍 깨우면 일찍 깨운 만큼 내가 덕이고 예. 봄에 뭐 2월 초 되면 어떨 때 1월 뭐 1월 말 돼도 날 좋아질 뿐인데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1월 중순에 비료를 하면 장이 없습니다. 땅땅으로 있기 때문에. 두둑이란 말은 흙치도 없습니다. 그게. 말이 예. 땡땡 얼어 있거든 이게. 예. 1월 중순에 땡땡 얼어 있을 때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예. 돌지 질버렸기 때문에 요 소치도 장애 잘 안 일어납니다.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비료가 쉬어도 이건 장애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비료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는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는 비료물 아무리 어지간히 독한데 뿌리를 담가나 뿌리가 안 죽어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에 일어나는데 비료가 있어도 상하지 않아요. 현재 저 올해 그 요소수 때문에 질소 비료가 귀하는 바람에 엊그제 그 요소를 그 열포 이제 우선 준비를 해놨는데 입자가 상당히 굵더라고요. 예, 그래 그게 좋습니다. 지금 너무 작은 건 잎사귀 잘 끼고 그거는 비 올 때 뿌리는 건 장기 낫고 녹아 예. 빨리 나오니까 예. 지금은 굵은 게 잘 튀긴 하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디 뿌리라도 마늘 비료 다 먹으니까. 예. 그 비료를 주면 그만 그 미스닥이 그런가요? 그냥 막 이렇게 예. 살도 해도.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1월 달에는 마늘이 인기가 장이 서산이나 저 당진이나 저 예산 저쪽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 눈을 뿌리면 좋은데 이건 눈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눈 비료 딱 준비해놨더니 눈 왔다 가면 대박이다. 퍼뜩한 비료 뿌리. 예. 마을 밭에 비료가 눈이 퍼뜩왔다. 그건 빨리 가서 비료 뿌려야 돼요. 예. 이파리 안 끼니까. 예. 여기 왜? 잎이 여기서 여기 굴러가거든요. 예. 그럼 비료 떨어지면 여기까지 그 마을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눈이 없으면 비료가 들어가요. 굴러서. 입속에 그 맹백해서 바뀌더라고요. 예, 그러죠. 예. 입속에 백이 있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한 번씩 간간히 눈이 한 2년? 3년에 거의 한 번 와요. 우리도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한 3년에 우리 비료 눈이 한 번씩 오거든요. 딱 비료 준비해 놨다가 눈 왔다 그러면 열일을 제켜 놓고 밤중에는 비료 뿌려야 돼. 눈이 쌓이다 가면 그래야만이 열어져.
아주 좋은 기회거든, 그게. 네. 그런 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마늘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황금 알롱포에 사면, 마늘이 큰 장애 없이 무난히 잘 키울 수 있다. 하여튼, 요거 다른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만났어요.